안녕하십니까 팬 여러분, 키움웨어로드 전력분석원 정상봉입니다. 여기는 창원 호텔입니다. 댓글에 대본을 읽는 거 아니냐, 재밌게 해달라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 대본 없이 합니다. 재밌는 얘기는 뭐 많이 할 수 있는데 좀 친해지고 난 다음에 그때 좀 전해드리고, 시즌 초반이니까 경기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이 들려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전 이승호 선수의 호투로 경기를 좀 잘 가져갔어요. 6이닝 무실점하면서 좌우제구가 잘 되고, 이날 좀 특이했던 거는 커브가 작년보다 회전수가 훨씬 더 많이 나오면서 강한 커브를 구사했는데 좌우제구를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상대 타자들로 하여금 타이밍을 뺏었고, 경기 전에 되게 마음 편해했어요. 맞더라도 진짜 신나게 던져보겠다,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투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구창호 선수가 이날 컨디션이 좀 떨어진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반까지 2안타로 저희 타선을 완전히 막아내면서 굉장한 호투를 했죠. 1회 김혜성 선수의 2루타로 점수를 뽑고, 김하성 선수의 솔로홈런으로 2대0의 승기를 잡고, 이제 구창호 선수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1, 2루의 찬스를 맞았는데 팀의 작전 실패로 좀 경기를 어렵게 가져간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김성 선수의 호투로 연장이 들어가면서 어렵게 승리를 가져온 점이 좀 고무적이었고, 이 기세로 2차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2차전은 김하성 선수의 선제 솔로홈런으로 굉장히 좀 경기를 편하게 가져갈 수 있었던 분위기에서 이재혁 선수가 서정 선수의 머리를 맞추는 헤드샷 퇴장으로 인해서 서정 선수가 많이 안 다쳐서 저희도 좀 마음 한켠에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현희 선수 플레이트를 1루 쪽으로 옮기면서 3경기째 굉장히 제구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볼넷은 하나도 내주지 않으면서 계산이 서는 투구를 하고 있거든요. 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냐면, 직구가 이제 몸쪽으로 좌우타자 가리지 않고 계속 투구를 하고 있고, 볼이 되더라도 슬라이더가 백도어 슬라이더까지 살아나면서 구종이 좀 다양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점이 좀 고무적이었고, 김혜성 선수가 데뷔 첫 말로만을 때려냈고 그냥 공 보고 공 쳤다고 해요. 날아오는 공이 딱 보여서 좋은 타구를 날려줬습니다. 경기 후반 주전 선수들이 체력 안배를 통해서 이제 퓨처스에서 중심을 잡던 선수들이 대거 투입이 됐는데, 이 선수들이 많은 안타를 쳐내서 또 저희를 기대케 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목해볼 선수는 박준태 선수입니다. 5월에 다소 이제 선택 부분에서 좀 침체된 모습을 보였는데, 6월에는 그 부분을 완전히 개선했어요. 최고의 타격 코치 강병식 코치님과 함께 특훈을 했고, 존 컨택이 약 10% 정도 늘어났고, 컨택 부분이 5% 늘어나고, 헛스윙 부분이 5% 줄어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기록적으로도 리그 평균은 타율이랑 출루율의 갭이 한 8푼 정도 되는데, 박준태 선수는 1할 3푼이 넘어요. 점점 컨택이 늘어나면서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 투수를 괴롭히는 모습 아주 고무적이었습니다. 박준태 선수의 앞으로 역할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현 선수가 복귀한 이후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5월달에 좀 부진을 했어요. 릴리스 포인트가 사실 5월달에 조금 낮았었거든요, 지난 시즌 대비해서. 근데 그 부분을 6월달에는 완전히 올려서 돌아온 모습이고, 다시 예년의 모습을 찾아서 6월에는 평균 자책점도 하나도 내주지 않고 있고, 피안타율, POPS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활약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불펜에 많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적에 대해서 댓글 보니까 조금 많은 걱정도 해주시고 하는데, 사실 부상 선수도 많고 외국인 선수도 두 명이 지금 이탈된 상태에서 지금 선수들도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고, 안우진 선수, 임병욱 선수, 김웅민 선수가 다 복귀를 하고 퓨처스에 내려가서 조정을 하고 있는 선수들도 잘 만들어서 복귀를 하고, 외국인 선수들도 들어온다면 저희 충분히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높은 곳으로 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